유다 땅에는 다윗이라는 큰 왕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면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또 많은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정말 남유다에 꼭 필요한 경건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 이후로 많은 왕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0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도 다윗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귀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과 제단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불뱀에 물린 적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불뱀의 백성들이 물려 곧 죽게 되었을 때 모세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노뱀을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면 낫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노뱀이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뱀을 마치 하나님이다 생각하여 섬기는 상황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 노뱀도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며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아,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아니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왕이 그렇게 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왕이 방금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는 바알 신상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우리에게는 아세라 신을 섬겨야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지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수고하는 일에도 힘이 쏠릴 것인데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신하 역시 그것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목숨을 건 행위를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협박받는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유다는 강성한 나라, 부국 강병하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일도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 속에 정말 마음에 존경받을 만한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위대한 왕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권세를 누리며 왕으로 통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했는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 저 므낫세 왕은 권력이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축복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긴 시간 동안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 가문의 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행동을 하며 섰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백성들을 다 내쫓았던 그 이방 백성들보다 더 사악하고 악한 일을 55년 동안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와 힘과 장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부자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므낫세가 왕이 되고 곧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우상 숭배를 해야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겨야만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고 믿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배후에 누가 있는가? 므낫세 배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언하고 그들이 권면하면서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권면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하여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동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따라 아합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재건하고
이웃의 바알과 아세라 신까지 성전 안에 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성전에 둘 것이다 했던 거룩한 성전에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있는 므낫의 모습,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종교인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아서 하늘의 달과 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린 므낫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아멘.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말은 불 덩어리로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몰렉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하면 남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므낫의 역시 가나안 땅에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서 태워 죽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접한 자,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이 신접한 자입니다. 박수는 무당을 의미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는 신임하면서 16절에 무지한 선지자들에게는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모두 죽여버리고 박수와 신접한 자를 신임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권면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9절의 말씀도 볼까요? 더 나아가서는 9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의 꾀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겨야만 부강할 수 있다. 이 나라가 모두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잡는 그 길만이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백성들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선지자들에게는 악행이 되지만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얻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살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각종 신들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백성들은요, 므낫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므낫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마음을 타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므낫가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의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므낫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왕이고 축복된 왕이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될수록 그 책임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이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부모라는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그저 자식들이 좋아하는 부모로만 남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저 백성들에게 박수받는 일에 갈급한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책임은 그 지도자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행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므낫세가 55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백성들에게는 지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아들 대까지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21장 20절에 보면 그 아들 아몬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장 20절.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아들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멘.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자녀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전염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왕이 되었으니까 세자인 아들 아몬이 오랫동안 왕자로 있었잖아요. 이 왕자로 있으면서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악행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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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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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똑같이 아버지와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점을 넘으면 반드시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죄를 짓는다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악한 길을,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부강해지고 오히려 잘 살고 오히려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괜찮구나 이래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한계를 넘으면 위험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히스기야와 므낫세, 아들 므낫세를 보면서,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한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아버지 밑에 사악하디 사악하고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핵심은 자녀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자녀 교육하는 일에 앞서서 먼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초반과 중반전에는 엄청나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가져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지막 순간에 교만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오랜 통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했던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줬는데 그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병문안했던 바벨론 사신들에 대해서 그가 온 성전을 보여주고 또 무기고도 열어주고 창고도 보여주면서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했노라 이런 마음으로 사신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도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성전의 것을 보여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환관은 신하를 말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신하로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멸망 때문에 당신의 아들들 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신하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처럼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히스기야 마음이 이미 교만해지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작은 죄에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히스기야가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서서 죄를 지적하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에 괜찮습니다. 나만 잘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 긴장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부모는 지금까지 걸어가는 길을 바꾸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신앙은 우리 인생의 뒷모습입니다. 우리 부모가 걸어가는 그 길을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겁니다. 뒷모습이. 지도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아들로 두고 왕위를 연결하면서
왜 이렇게 경건한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악한 왕을 아들로 둘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의 교만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에 찾아왔을 때, 자녀들아, 하나님을 섬겨라. 이 부모가 마지막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지막의 유언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행복한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걸어가는 부모 밑에 훌륭한 부모가, 자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시키는 연결의 도구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아무리 교회 일이 바빠도,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세상 일이 바빠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녀들도 좋겠지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